사부 대중께서는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. 오늘 용사 공항 낙성식을 진심 축하드립니다. 내가 사실 이게 온라인은 아니냐, 오늘 91살인데 예, 관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수순 원판 좋아해요. 그래서 안 올 수 없습니다. 죄송하고 예, 저는 이 살펴봤을 적에 이 용문산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키가 높은 산입니다. 명산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큰 스님들도 다 용문산 거쳐갔어요. 용문산 다녀가야만 무슨 도를 도우는지 어떤 기록에 보면 용문산 안 통해간 스님이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나도 오늘 여기 참석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난 더 살면 안 돼갔는데 오늘 왔다 간 공원 또 한 1년 더 살 것 같아. 그런데 이제 용문산이 저렇게 기가 세다고 해도 그 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스님들입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있는 용문산의 스님들이 정진을 잘하고 수행을 하면 그 힘에 용문산이 흔들려요. 잘못 지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용문산이 이렇게 발전이 아마 신라시대 고려시대를 통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발전되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. 역사상 기록을 봐도 지금 은행나무는 기록이 많습니다만 뭐 다른 면에서는 아주 대단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되어가는 것은 지금에 있는 스님네들이 계를 잘 지키고 또 정진을 잘 하시고 아마 그런 공로로 용문사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용문사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기운이 좋은 사찰이라고 해도 도와주질 않아요. 여기 살고 있는 스님들이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해야 그 힘을 받아서 이룰 수 있습니다. 그래 그런지 어쩌든 간에 용문사를 거쳐간 셈이 지금 호산스님은 총무원, 총무부장 전국을 쥐잡고 있어요. 그래서 아 용문사에 나도 가서 한번 주의 좀 할 건데 그랬다 내가 생각해 봅니다. 그렇게 하고 보인스님은 복지부 이사장을 하면서 하여간 용문사를 거쳐간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다 지었다 폈다 하고 있습니다. 스님들 앞으로도 좀 더 잘해주길 부탁드려요. 이 동암을 짓고서 또 정진은 정암스님이 여기서 정진을 잘하시면 아마 용문사에서 총무원장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. 난 그렇게 보지. 예, 그러니까 또 정진을 잘못하면 스님네들이 절에서 여기서 부처님 계를 안 익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면요 운이 나가버려요. 되질 않습니다.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. 불자들의 집에서 보살계를 잘 지키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계도 안 지키면서 불제자라고 자리나 밤낮 쫓아다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늘 한 소리가 우리 불자들은 오계를 철저히 지켜라. 그렇게 해야 집안도 편안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고 이 저런 말할 것도 그 산도 편안해집니다. 용문산이 아무리 기운이 좋다고 해도 신내들이 잘못 살면 저 힘 없어요. 기운을 못 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문사에 계신 스님들 존경합니다. 이렇게 잘해 주셔서 이렇게 나라에 발전되고 그러니까 불자들은 물론 스님들께서도 앞으로 계를 철저히 지키고 또 내가 계 지키는데 그 얘기를 해요. 내가 원래 91살인데 아픈 데가 없어요.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봐.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. 남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 주장이 되면 몸이 아프다. 실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나 스님들도 뭐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오늘 귀에서 말씀을 드리면 남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. 다 존경하고 살면은 운이 들어와요. 편안하게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보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고 있어요. 불성은 있지만 부처는 아니에요. 부처는
그 사람 행동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건 붙여지. 그걸 너도 붙여 나도 붙여. 그러니까 불성은 같습니다만 유주모주 불성은 같으면 부처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. 물과 같이 살아야 돼요. 물과 같이 살리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. 물이 평생 동안 동식물을 다 먹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도 물 먹고 살았잖아요. 고맙다는 소리 한번 했습니까? 그저 평생 먹고 살던 건 그냥 먹으면 되는 걸 생각했거든요. 그 더럽고 깨끗한 걸 다 씻어줬어요, 물에. 물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면 가버려. 그게 부처님이에요. 그렇게 사는 거지. 우리가 부처님의 기도할 적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. 나도 부처님 말씀대로 물과 같이 살겠습니다.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. 그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게 하면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건 만배 원이 다 이루어집니다. 원 이루어지고 싶어서 사실 살땡기지 뭐 그냥 부처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안 돼요. 그냥 부처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중생은 자기 원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. 그러려면은 앞으로 남을 미워하지 말고 물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. 그러면 되지 말라고 해도 원도 다 이루어집니다. 오늘 동암 낙성식을 축하드리면서 정수선이 여기 와서 또 정진하게 되면 이 용문산 고을이 전부 다 편안해질게요. 용문산 고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편안해집니다. 정진 잘 해주실 것 부탁을 드리면서 본문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종사 스님께서 오셔서 자리가 더욱 장엄하고 위엄이 드높아진 것 같습니다.